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을 가보려 합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길 37 부근이며 주차는 정덕도서관이나 현대원서공원 주차장이 편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마을로 한국의 전통 가옥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정덕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한복대여 해주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단점은 언덕이 많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주변 건물이나 가게들이 예뻐서 힘든 줄 모르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기념품 가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원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이곳이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 북촌 생활사 박물관. 아쉽게도 관람은 불가하였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들이 많이 있어 옛날 시대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생각보다 오르막이 많아 힘들었습니다. 이곳이 북촌 한옥마을의 하이라이트. 양옆으로 전통 가옥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오면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북촌 한옥 카페인 동양차 문화관이 있습니다. 실외에는 작은 정원도 있으며 박물관이기도 해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2층에는 전망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실내 공간과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옥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노을이 지고 있어 돌아가는 길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전통 가옥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